못 갔습니까? 드디어 나왔어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자, 똑바로 하고. 똑바로 하고 현재 완료. 과거에 발생한 일이 지금 어떤지야. 써라. 과거에 발생한 일이 지금 어떤지야. 과거에 발생한 일이 지금 어떤지. 과거에 발생한 일이 지금 어떤지. 배고프냐? 자, 너희한테 그런 거 아니야? 일로 와. 배고프냐? 대답. 해부의 줄임말입니다. I will eat a burger.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게 바로 현재 완료야. 해와 피피. 해와 피피. 현재 완료는 과거와 달라. 자, 과거는 과거 발생 끝. 굳이 포커스 말씀드리면 과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야. 현재 완료는 과거 발생이야. 과거 발생이야. 지금에 포커스가 있는 거야. 잘 들어라. 약간 그래머틱한데 우리말 과거는 하나야. 설명 안 할 수 없어. 우리말 과거 하나야. 우리말은 과거의 이야기도 하고 뭐 지금의 이야기도 하고 과거로. 영어는 두 개야. 영어는 두 개야. 그냥 과거의 일은 과거고요. 지금 관련된 일은 현재 완료예요. 다시 우리말 과거는 하나입니다. 영어는 두 개입니다. 과거 현재 완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지금의 문법 램프 시작에서 배울 건데 지금 약간 말씀 좀 드릴게요. 개념을 잡아봐. 자, 상황극. 일로 와. 집중해야 돼. 상황극. 오늘 여기까지만 딱 나갈게. 알겠지? 상황극. 자, 집중. 인간 집중. 야, 배 안 고프냐? 배고프지? 꼬시는 거야. 밥 먹자고. 야, 배고프지? 배 안 고프냐? 나 햄버거 먹었어. 우리 늘 쓰는 말이야. 야, 배고프지 마. 배 안 고파? 나 햄버거 먹었어. 요거랑? 야, 너 아까 뭐 먹었냐? 나 아까 햄버거 먹었어. 요거랑. 너 이만 배고프지? 나 아까 햄버거 먹었어. 이거랑. 너 아까 뭐 먹었다고? 햄버거 먹었다고. 나 아까 햄버거 먹었어. 야! 대답이 똑같은데 달라요. 맞지? 이거 우리말이야? 나 아까 햄버거 먹었어. 대답이 똑같은데 달라. 야, 첫 번째 경우는 뭐야 이거? 꺼져. 맞지? 배고프지? 아, 나 아까 햄버거 먹었어. 꺼져. 배불러 인마! 두 번째 뭐야? 전반으로 햄버거 먹었어. 이거야. 자, 내가 아까 뭐랬지? 우리말 과거는 하나야. 우리말 과거 하나야. 과거의 이야기도 하고 지금의 이야기도 하고 나 아까 햄버거 먹었어. 이거밖에 없어. 나 아까 햄버거 먹었어. 이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영어는 두 가지라고. 자, 너 아까 뭐 먹었는데 나 아까 햄버거 먹었어. 이게 바로 과거야. 지금과 전혀 상관없어. 그냥 아까 햄버거 먹었다고. 두 번째. 배고프지 인마. 에헤. 나 아까 햄버거 먹었어. 이게 바로 현재 완료야. 자, 와. 이리 와봐. 배고프지? 번역 봐봐. 배고프지? I've eaten a burger. 아니, fuck you. 이렇게 번역해도 돼. 뭔지 알겠어? 와, 이게 감동 밀려와야 돼. 배고프지? 아니? 믿어보시면, 영어나. 요런 장면에 어떤 자막 번역 있잖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 알겠냐? 이게 바로 현재 완료야. 요거 이 애들 신세계여야 돼, 진짜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어떻게 배웠어요? 네 가지 용법. 네 가지 용법 배웠을 거라고, 분명히. 막 외우고 그거지.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말과 정확히 차이 알겠어? 요거라고. 우리말은 과거로 다 말해. 과거 이야기, 지금 이야기 다 말한다고. 근데 영어는 나눈다는 거지. 과거 일이야, 과거. 과거 봤을 때 지금 중에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현재 하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요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 집중. 야, 대체 과거랑 현재 완료의 차이가 뭐야? 이거 대답 못한다, 애들. 너 과거랑 현재 완료의 차이가 뭐야? 대답 못한다고, 애들. 해석인가? 용법인가? 요지를 알고 있어. 선생들조차. 차이 뭐야? 과거는 과거일. 현재 완료, 과거일. 지금 포커스.
과거는 과거야. 현재는 과거야. 근데 지금 포커스인 거지. 과거에 처먹었어. 지금 배우고 보는 거야. 이게 현재 원리야. 나 이걸 깨닫고 정말 울었어요. 정말 너무 기뻤어. 내가 스스로 감동한 게 두 가지 있었거든 사실. 영어 공부할 때 첫 번째 현재 원리, 두 번째가 가정법이었어. 가정법도 외웠지 그치? 가정법 과거는 이런 꼴인데 현재 사실은 반대 외웠지 그치? 미쳐버립니다. 나 영어 똑바로 외우면 안 돼, 알겠지? 요거야 이거 현재 원리. 이제 제가 진짜 감동 밀려와야 돼.